16기 영수가 16기 옥순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일단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역시나 백규민은 누구나가 느끼는 그런 사람이 맞았다. 여기서 백규민은 16기 영숙입니다. 우리 집단을 다 와해시키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주인공인 마냥 당당하던데 나중에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게 될 거야. 영숙이 서울 왔을 때 난 안 보려고 했는데 영철이가 하도 나오라고 해서 일부러 대구 데려가는 시간 맞춰서 인사만 하려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인스타 라이브 켜더라고. 그걸 본 영숙이 행동이 어땠을 것 같니? 너 라방 켜는 거 보고 자기한테 도전하는 거라고 술집에서 정말 날뛰더라. 시청자 몇 명인지까지 확인하고 자기가 이긴 거라며 유치한 어린애 마냥 시비 걸 껀덕지를 찾더라고. 자기도 맞대응해서 라이브를 또 켜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말렸었어. 거기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봐서 알지. 너하고 광수형 싹을 잘라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눈 돌아가더라고. 내가 인상 쓰면서 그만해라 딱 한마디 했는데 집 가면서 차단하더라. 영숙이가 날 차단한 이유가 그거야. 지 편 안 들어줬다고. 더 이상 걔를 받아줄 이유가 없어졌어. 내용이 소름입니다. 현재 댓글 반응은 옥순이가 영숙까지 참전시켰어? 이건 또 영숙 카톡이야? 크크크 누가 깐 거야? 크크크크 와 이 기수 진짜 다들 어마어마하다. 크크크크 이거 실화야?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? 옥순이 뭐라고 저렇게 집착하는 거야 대체? 영숙도 어지간히 질려버렸겠네. 자기한테 도전. 시청자 수 확인. 피곤하고 무서운 성격이구나. 헐 왜 저렇게까지.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